이제 이렇게. 오오오오 뜨거워. 오 뜨거워 뜨거워.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조금만 더 하면 열린다. 안녕하세요, 효정입니다. 오늘은 트럼의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빠밤. 혹시 작년 10월 선 넘는 리뷰에서 진행했었던 아이폰 13 미니로 깍지치기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바로 그때 진행했었던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보시면 여기저기 치열했던 대결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 기스도가 있고요. 액정에도 따란 다시 갔어요. 오늘 이 아이폰 13 미니에 새로운 생명을 한번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면 카메라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정말 위험하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분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원부터 꺼주셔야 합니다. 하단 가장자리에 있는 펜타로브 나사, 별나사라고도 하죠. 짠! 하나 분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나사도 풀어줍니다. 아이폰은 나사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리하는 내내 빼놓은 나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보시면 자석판이 있어요. 이거를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고 끝쪽에 붙여줍니다. 보시면 안 떨어지지요. 다음은 아이폰 하단 가장자리를 가열해서 접착제를 부드럽게 녹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옆쪽에 히팅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0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장자리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요.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떼야 되나 감이 안 올 때는. 오오 뜨거워! 오 뜨거워 뜨거워! 한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틈을 만들어줄 차례인데 오픈헤라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분리해줍니다. 이게 바로 오픈헤라라는 겁니다. 이걸로 오픈해라. 이걸로 오픈해라. 틈을 넣어서. 자, 들렸어요. 자, 이제 들리면 요 아이를 껴줍니다, 여기. 오, 꼈어, 꼈어. 옆쪽으로 살살살살 가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조심. 오, 뭔가 쩍 소리 나는데? 여기는 커넥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진짜 끝쪽으로만 조심조심 옆으로 갑니다. 너무 깊이 파고든 것 같기도 하고.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조금만 더 하면 열린다. 오, 책장을 넘기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 열었어. 내가 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다 했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 보이시죠? 여기가 활짝 열면 손상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받쳐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커버를 고정하는 여기 나사를 와인 드라이버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랑 풀어주는 이유가 전류를 처음에 죽여야 된대요. 오, 되게 이거는 완전 얕다, 길이가. 자, 마찬가지로 자석판에 옮겨줄게요. 자, 핀셋을 이용해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커버를 분리를 해줄 겁니다. 짠! 이 부품도 잃어버리지 않게 자석판에 옮겨줍니다. 자, 들어올렸습니다. 이 두 부분 분리가 됐습니다. 자, 똑같이 Y나사를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사입니다. 안 들어가는데? 자, 이 두 개는 아까 Y나사 똑같이 풀어줬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나사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풀어줬습니다. 자, 이 친구도 위치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조심조심. 오, 바로 분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 어셈블리가 따란 분리가 됩니다. 저는 초반에 약간 고전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쉽네요. 오, 여긴 잘 풀린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번째, 마지막. 이것도 깔끔하게 짜란 위치에 맞춰서. 너무 간단하네요. 이거는 그냥 들려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위치를 기억하고 센서를 고정하는 접착제를 녹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히팅건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예민한 센서들이 많아서 여기 앞쪽에 액정 부분을 한번 가열해 볼게요. 살짝 뜨거워지는 정도까지. 오, 뜨거워. 됐어, 됐어. 조심조심. 정말 조심조심. 오, 다 됐다. 다 됐네. 자, 이제 주변광 센서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이게 페이스 아이디 센서고 여기가 근접 센서래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볼게요.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오, 여기 보시면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교체를 위한 밑작업 분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해주면 끝! 이건 예전 거, 그리고 이 친구는 새로운 액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를 한번 교체를 해줄 텐데 여기 이거 은색깔 부분이 후방 카메라고 여기 부분이 페이스 아이디 센서와 전면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뜯어볼게요. 오, 간단하게 이게 떨어지네요. 자, 스퍼저를 써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커넥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를 더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들고 자, 분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고장난 후면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새로운 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후면 카메라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스퍼저로 후방 카메라를 완벽하게 교체를 했고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를 완전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수리는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 작동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라! 사과야 떠! 오! 떴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켜집니다. 따란! 이렇게 알림이 뜨네요. 디스플레이 교체했다고 뜨고 카메라도 떠요. 오! 켜집니다. 켜져요. 사진 찍어볼까요? 어우, 잘 나오네. 깔끔.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쉽게 잘했어요. 그 다음 컨텐츠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붙었어요. 내 새끼, 내 새끼, 이게 내 새끼예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 트라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